하기도 하고. 제가 팀에서 거의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런데 꼭 시현이 와서 이렇게 다른 멤버들에 비해 먼저 말도 걸어주고, 꼭 나랑 같이 놀려고 하고. 야, 언제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고맙고, 예. 나한테 내가 굉장히 외로워 보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고. 천사죠, 뭐, 시원이 형. 예. 제가 이거 시원이 형한테 쓴 편지인데, 길게는 안 썼어요, 그냥. 정말 제가 절실하게 바라는 글을 썼으니까, 뭐, 짧다고 실망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우리 기범이가 저한테 써준 편지인데,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딱세 글자 썼네, 우리 기범이. 행복해. 글쎄요,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최대한 거기에 맞게 더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 기범이한테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말을 썼나? 네, 아무튼 이번에 참 기범이한테 감동이 많네요. 제가 우리 희철이 형과 알게 된 지는 이제 횟수로 이제 거의 6년이 다돼 가는데, 벌써 6년이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희철이 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좀 독특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들고, 뭐 그런 형은 절대 아니니까. 네. 희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니 참 대략 난감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우선 형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독특은 하지만 형이 정말 속은 너무 여려요, 형이요. 속이 굉장히 여려요. 그리고 굉장히 형의 창의력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철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형 말고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로 봤을 때 정말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존재이며 뭐라고? 중요한 존재요. 예. 네.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하지만 조금 고집이 세요, 형이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위트도 있고 형이 한 가지 형이 참 좋은 게요 물 크게 안 잊어놨어 형이랑 친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그게 만났을 때어형 왔어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좀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형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한다고 느끼면 정말 서슴없이 모든 것을 퍼줄 수 있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고 가끔씩은 동생 같아요. 이제 아유 우리 귀염둥이 네, 맞죠? 아, 근데 형은 정말 좋아요.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정말 연예인이 천직인 것 같아서 같이 일할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희철이 형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말왜안 나오나 했다. 희철이 형이 빨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희철이 형한테 쓴 카드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아까 기범이가 저한테 직접 줬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청자한테 직접 주겠습니다. 나 주는 거야? 어. 아, 근데 이거 보고 형이 좀 웃을 것 같아. 아, 진짜 알았어. 좀. 안 웃을 거야, 형? 아, 나 되게 진지하게 썼어, 진짜. 알았어. 또 교회 나가라고 썼지? 아니야, 그만하셨어. 주님 안에서 행복을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여봐,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야! 내 이럴 줄. 항상 건강하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할게. 도둑 고양이 시원체.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우리 시원이는요 정말 항상 무언가를 평가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특유의 젠틀한 웃음으로. 근데 형 확실히 제가 봐도요. 형 제가 봐도요. 모든 걸 평가하고 맨날. 아 제가 종교 갔다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 너무 심하잖아요. 저보고 맨날 주님 믿으래요. 주님 믿으래요. 그래서 제가 아우 나는 물론 종교가 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교인데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또 애도 또 좋은 소리로 하는데 너무 그걸 많이 하니까 거짓말하는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 소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경이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경이는 정말 멋있는 친구예요. 진짜 무대적인 무대 장악력부터 시작해서 그 뭐 눈빛 의상 그런 게 다 소화도 잘하고 그래서 딱 카리스마적인 눈빛으로 꿈꾸던 삶들이 하나 둘씩 터나 퍼요 터. 그 다음에 또